끝에 그렇지 여기도 살 있어. 이거 봐. 이렇게 나와. 신기하다. 여기 가시 자국까지 다 있어. 그러게 이게 가시 홈까지 꽉꽉 차 있어서. 와. 이 게는 시장에서 파는 5,000원짜리 육수용 게입니다. 크기만 보면 말이죠. 그런데 실제 가격은 10배가 넘습니다. 이유는 엄청나게 희귀할 뿐 아니라 바닷게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맛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굉장히 귀한 것을 갖고 왔는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깡깡 올려있고.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대게죠. 근데 좀 작죠? 그리고 두 마리 샀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끼 대게네요. 근데 무게가 뭐 철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묵직해요. 이 녀석은 그냥 대게가 아닙니다. 바로 헛개입니다. 이게 400g이거든요. 무려 한 마리에 55,000원, 두 마리에서 11만 원. 물론 배송비는 무료고. 이 헛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턱체가 새까맣고 다리도 약간 꼬무티티하죠. 그리고 배도 약간 허여물그레하고. 제가 평소에 허여물그레한 대게 고르지 마라 그랬는데 얘는 또 허여물그레해요. 근데 투명하진 않고 무지개빛이 나요. 지금 살짝 이렇게 무지개빛도 좀 나고요. 그리고 요 배딱지는 살짝 울긋불긋하네요. 이쪽도 울긋불긋하고. 여기 살 차기가 힘든데 여기 살이 찼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수율이 99%. 정말 이 자체가 다 살입니다. 탈피하기 직전인 개를 헛개라고 합니다. 보통 10년에서 12년까지는 탈피를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안에 있던 살과 장이 탈피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탈피를 마친 개는 껍데기가 말랑말랑 물렁물렁하고 살도 없고 장도 없는, 그야말로 상품성이 아주 바닥인 그런 개인 거죠. 바닥인데 이렇게 해버렸어. 네, 어쨌든 그렇게 탈피를 한 개가 몇 개월 동안 쭉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등딱지가 단단해지고 안에 살과 장이 가득 찼을 때, 이게 최고조로 올랐을 때는 다시 또 허물을 벗겠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때문에 그 탈피하기 바로 직전인 개가 헛개. 그래서 이따가 이제 쪄서 열어보겠지만 안에 이제 새살이 돋아나는 껍데기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얘는 굉장히 딱딱한데 그 안에 속살의 껍데기는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이 대게가 허물을 벗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나절에서 고작 하루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가끔 이제 동해안 쪽 수조를 보면 대게가 있잖아요. 한두 마리가 이렇게 허물을 벗으려고 막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걔는 빨리 먹어야 돼요. 만약에 다음날에 허물을 벗어버렸다, 아, 그 못 먹어요. 물론 개라 안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최상품이냐 최하품이냐의 차이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지금 얘도 지금 허물 벗고 있다. 벌써 지금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하면서, 예, 여기 지금 살이 오만 원. 살이 오만 원. 여기 지금 껍데기가 요 끝에만 남아있고 벗겨졌네. 보세요, 집게다리에 살이 찬 거 봤어요? 일단은 조금 운이 좀 필요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헛개라고 네이버에 딱 쳤는데 웬걸 쇼핑몰에 헛개가 있는 거야. 어?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쉽게 팔어? 봤더니 몇 군데는 헛개만 이렇게 써놓고 실제로 헛개를 팔지는 않아요. 키워드에 걸리라고 그냥 무작정 막 제목에 갖다 붙이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헛개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다 헛개를 파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쭉 상세 페이지 보고 이렇게 보다가 어? 진짜 헛개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헛개라고 믿고 사셔도 됩니다. 오늘이 3월 중순인데 한 두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지금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언제 품절되면 사이트 다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또 헛개가 또 잡히기 시작하면 다시 또 헛개 판매하고, 품절이 됐다가 판매됐다가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약간 운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헛개는 언제 나오냐면 연중 나와요. 연중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 그나마 12월에서 한 4월 5월 이 사이에 확률이 좀 높아요. 자, 이 방송 나가고 분명히 헛개를 쳐서 쇼핑몰을 막 찾으실 텐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400g밖에 안 되는데 이게 55,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까. 무게 한번 재봅시다. 0점. 예, 이게 이제 400g이라고 해서 판매되는 건데 오면서 수분이 거의 나오진 않았어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거 397. 예, 뭐 400g이라고 봐도 되겠고. 366. 자, 그러면 지금부터 헛개를 한번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는 방법이 꽤나 독특하거든요. 일반 대게랑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은 잘라서 저 체액을 좀 빼겠습니다. 미안하다. 물이 없네. 잘라보겠습니다. 한번. 이게 전부 다 살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야, 확실히 뭔가 좀 다르다 일반 대게랑. 후추를 한번 깔아줄게요. 수율 100%짜리 헛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절을 문질러. 자, 끊기지 말고 나와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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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살이 껍데기랑 거의 똑같은 두께야. 끝에 요 가시 있죠? 다리 끝에 여기도 살이에요. 흔들려서 빼오겠습니다. 자,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껍데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새 살, 새 껍데기가 됩니다. 껍데기랑 살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관절마다 다 부러뜨려. 이렇게 그러면은 쏙 나오죠. 맞아, 이렇게 딱 벗겨내면은 뭐 뼈인데 이거는 뼈는 끊어내지 마자. 이게 전부 살입니다. 요것도 한번 꺾어볼게요. 관절을 꺾어갖고. 여러분들 보세요. 보통 홍게든 대게든 수율이 한 80%가 안 되면 이렇게 잡아 했을 때 쏙 빠지죠. 이렇게 수율이 꽉 찬 거는 안 뽑혀요. 근데 이건 왜 잘 뽑히는 줄 아세요? 수율이 80% 이상일 때 이게 안 뽑히는 이유는 살이 연해서 그래요. 나오면서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살이 밀려가지고 찢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속 껍데기가 겉을 보호하고 있어서 잡아서 빼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끊기지 않고.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나오는 게 보이죠? 여기도 잘라서 이렇게. 우와! 이렇게 하고. 되게 신나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건 집게발, 집게발. 요 집게 있잖아요. 이 날카로운 집게에도 살이 있어. 여기까지 살 차기 힘들거든, 솔직히. 흔들러 볼까요? 흔들려서. 이거 봐. 그래서 뽑으면 얘는 어때요?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간장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저 폰즈 소스 있죠? 유자 폰즈 소스. 이게 어울릴 것 같아요. 폰즈에다가 와사비를 좀 탈게요. 요거 한번 먹어보죠. 맛있는데 껍데기잖아요. 약간 그 가죽을 씹는 것 같아요. 연한 가죽. 질겨. 그래서 질기진 않아요. 근데 요거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회를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빨리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말라버리거든요, 공기 중에. 그러면서 얘가 좀 뻣뻣해져요. 근데 와, 껍질이 보니까 특이하다. 속살이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 입에서 사르르 녹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겉껍질이 가죽 같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엄청 감칠맛이 나와요, 지금. 집게다리 한번. 약간 껍질에 쌓여있는 느낌이에요. 씹으면 겉에 감싸고 있는 껍데기 사이로 요 속살이 쭉 나와요. 쭉 나와서 입으로 먼저 넘어가고 남는 건 이 껍질인데 아직 딱딱하지 않으니까 제가 개껍질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 또 씹혀요. 또 보면은 가죽 같은데 씹으면 씹을수록 특유의 고소한 맛이랑 감칠맛이 막, 야, 이게 독특한데? 아, 술이랑 먹어야겠다. 이런 거는 사실 소주랑 먹으면 진짜 어울려요. 근데 저는 어저께 먹다가 남은 요 와인 빨리 먹어야 돼서 요거는 이제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아, 좋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뒷면은 또 이렇게 생겼고. 요점 찍이다. 말랐나? 사이에? 씹을 때마다 말캉말캉한 대게 속살이 찍찍찍찍 나오면서 재밌네, 되게. 껍질 맛있네. 키토산은 그냥 듬뿍 먹는 거잖아, 이게. 물이 끓으면 찔러서 물 좀 뺄게. 살짝만 눌러요. 근데 꽉 누르면 장까지 나오면 안 되니까. 대게는 요 배가 위로 보게. 요거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거 혹게 관절을 똑 부러뜨리고 잡아서. 아, 이거 익어서 약해졌다. 좀 가위가 있어야겠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딸? 응? 첫 시식을 이거 여기가 속껍질이야. 근데 이게 약간 좀 질길 수가 있어서 같이 먹어볼래? 속만 먹을래? 속만.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은 같이 먹어볼게. 진짜? 요것만 먹어봐. 속만 먹었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전에만 나왔어. 난 껍질은 물인가 봐. 껍질 채로? 저게 씹는 맛 나는데? 익으니까 껍질이 더 질겨졌네. 요거는요 벗겨도 씹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다 씹어드셔도 상관없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호불호가 있겠어요. 이렇게 비싸게 이런 것까지 껍질 있는 거 돈 주고 살 필요는 없고 그냥 개 살 것 같은데. 아, 일반 개? 개, 꽃게 이런 거. 아. 아우 지금. 아. 이게 개지. 끝에 뚜렷이 여기도 살 있어. 이거 봐. 이렇게 나와. 신기하다. 열면 그대로 나와야지. 이렇게. 여기 가시 자국까지 다 있어. 그러게, 여기 가시 홈까지 꽉꽉 차 있어서 던지고 살 필요 있어졌어.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벌어져서 안에 껍질이 또 있어 이렇게. 오. 분리를 하고요.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된데 물 좀 따라내고 나가면 제가 이렇게. 올리고 뭐가 있네. 장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와, 속껍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짜서 넣고 싸서 너무 크다. 와, 장이 진짜 녹진하다. 와, 이 속껍데기가 좀 질기긴 하네. 근데 계속 씹히면 또 씹어져요 이게. 요거는요 밥 비벼 먹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와, 호깨를 먹은 소감입니다. 다들 맛있다고 하길래 저도 먹어봤는데요. 호깨의 독특한 껍질 씹는 맛과 달큰한 회맛, 그리고 꽉 차고 구수한 장맛이 좋으니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깨의 가격을 보면 400g이 55,000원입니다. 두 마리에 11만원이죠. 이 돈이면 일반 대게를 2kg이나 살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결코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최근 몇 년 사이 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가뜩이나 공급량이 부족한데 수요가 늘어나니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한 번의 경험이면 충분하다 보고요. 다음부터 이 돈이면 그냥 수요 좋은 일반 대게를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호깨 정말 맛있게 먹었고, 여러분도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면은 한번 찾아서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지? 장에다 묻혀서 자, 먹어. 완전 꿀맛이지. 보셨어요? 호깨 먹는 고양이? 그냥 물이야. 꿀맛이지? 묘생처음.